문제는 장준호동 속의 육군이었습니다. 풍류의 페이스 중령이 지휘하는 32연대 1대대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 부대는 전날의 야간 전투는 겨우 막아냈었지만 새벽녘에는 중국군의 이례적인 주간 공격으로 일부 방어선이 뚫리면서 북동쪽에 확보하고 있던 유일한 감재고지까지 점령당했습니다. 12월 1일 아침 9시 페이스 중령은 유일하게 통신 가능한 항공 무전으로 조종사에게 우리 부대와 하갈우리 사이에 아군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종사는 미안하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답변하며 기상만 허용하면 정오쯤에 홀세어 일개 편대를 안내해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해주었죠. 57 포병대대와 31 중박격포 중대는 철수 직전에 남은 탄약을 유력사격으로 모두 소모한 후 포신과 포강을 파괴했으며 페이스 중령은 부상병을 태울 트럭과 무전기, 기관총이 거치된 차량만 남겨두고 나머지 장비와 군수물자는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태워야 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이미 트럭에 실어놓은 시신들을 모두 트럭 밖으로 던져버렸고 전우들을 엄숙히 매장했던 해병들과는 달리 던져진 시신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가투사 병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31연대 M중대 같은 일부 부대에는 철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해 부대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섞여 들어오기도 했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페이스 부대의 탈출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어설픈 작전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도로를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갈우리까지 가장 가까운 루트인 얼어붙은 장준호를 건너가는 방법도 논의됐지만 빙판이 12km 거리를 지나는 동안 다수의 부상자를 실은 2.5톤 트럭을 버텨줄 것 같지 않았죠. 실제로 후퇴 중에 공항 상태에 빠진 31연대 K중대가 이를 시도하다가 얼음이 깨져 다수가 익사했습니다. 어쨌든 부상자 600명을 포함한 육군 병력은 해병 항공단의 호울세어 편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후 1시가 되자 콜세어 편대가 나타났고 부대는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도와 최후미는 역시 매 전투마다 최강의 화력을 제공했던 보포스 40mm 대공포를 2연장으로 탑재한 M19 두 대가 맡았고 미트초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59경 M2 중기관총 4종을 장착한 M16 반궤도 장갑차량 두 대는 중간에 섞여 있었죠. 중국군의 주력은 보병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비는 매우 기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121 고지를 통과하기 전에 탄약과 연료가 모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출발 지점 앞에서 방어선을 지키고 있어야 할 A중대가 성급한 마음에 본대와 합류를 한답시고 갑자기 무질서하게 뒤로 돌아 행렬선두의 C중대를 향해 달려왔고 그것을 본 중국군들이 A중대의 뒤를 따라 공격해 들어왔죠. 이때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콜세오기가 중국군과 출발선 쪽으로 달려오는 A중대를 공격을 시작한 중국군이라 판단하고 네이팜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네이팜탄이 A중대원과 중국군 사이에 떨어지면서 달려오던 A중대의 일부 병사들이 불기둥에 휘감겨버렸고 고통에 눈밭을 그리며 제발 자신을 총으로 쏴달라고 애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증언마다 다르지만 미군은 15명가량이 타죽었고 중국군은 40여명 남짓이 불에 타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다른 미군 병사들도 공포에 휩싸여 도로를 따라 무질서하게 달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나름대로 건재했던 소대 중대 간의 편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시작했죠. 선두에 있던 페이스 중령이 권총까지 빼들고 아무리 위협하며 명령을 해도 상황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날 식군단장 알몬드는 가용 가능한 항공자원 중 절반을 장준호동 속에 배정했습니다. 20대의 항공기가 배정됐고 4대 또는 6대씩 교대로 와서 기총소사, 로켓공격, 네이팜탄 등을 쏟아부었죠.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항공지원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정작 지상에 있던 육군은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